첫 번째 순서로 우리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만나보는 미니 인터뷰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동대문구의회 이현주 의장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니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동대문구의회 이현주 의장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8대 후반기 신임 의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소감과 각오를 먼저 들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8대 후반기 동대문구의회 의장이라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막중한 자리에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중책을 맡게 되어 제 자신은 영예롭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의장으로서 우리 의회가 지역 주민과 동행하고 의회의 전민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들께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의원들 여러분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받아들이며 의장으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좀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는데요. 의장으로서 앞으로 동대문구의회 의원들과의 화합과 소통은 좀 어떻게 이끌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지금까지 약한 2년을 지켜본 바 의원 개인 간에는 친밀하고 많은 소통이 오가십니다. 그러나 지역구 현안이라든지 상임위 활동을 하시게 되면 의정 활동에 대한 그 나름의 추진과 방향이 있으셔서 간혹 정리가 안 되고 충돌이 있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넉넉한 마음과 여유를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중재자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의장에 취임하자마자 상임위 배정과 의원 연구실 배치에 관해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무리 사소한 사안이라도 상충되는 의견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 대화를 건네고 중재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더 발전한 의회에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좀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끌어나갈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의회는 당연히 집행부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없는지,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건의하는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소통하고 상호 존중하며 국민만을 바라보고 본분에 충실하겠습니다. 집행부와 대립과 갈등이 아닌 소통과 협력으로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통과 협력의 관계를 좀 다지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제8대 전반기 의정 활동을 좀 되돌아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전반기 후에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다선 의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의사 진행과 의정 활동 전반에 걸쳐서 능숙함과 노련함이 넘쳤습니다. 또한 의원님들 각자의 개성과 다양한 의견의 표출도 많아서 왕성한 토론이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분위기였습니다. 전임 의장님께서 의원들의 의견을 잘 포용해 주시고 의회 전체 화합의 모습을 보인 것도 또한 집행부하고 관계도 대체적으로 원만해 많은 현안을 큰 문제 없이 추진해 나갔고 그 결과로 구정에 있어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반기 의정 활동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앞으로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2년간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도 좀 구체적인 계획들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국민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뒷받침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경제, 문화, 주거환경 등 다양한 국민의 요구사항과 애로사항을 듣고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복지실현과 복리증진에 앞장서는 의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될 것입니다.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늘 소통하면서 요구사항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과 이익을 대변하도록 할 것입니다. 주민의 삶과 피부에 직접 와닿는 정책을 실현하는 의정활동을 해나가며 항상 국민과 동행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들은 실력을 쌓으며 지방자치의 미래를 준비할 것입니다. 우선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심사, 조례제정, 정책발굴 등 의원교육을 강화해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와 주민삶의 미래를 책임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계획들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지역의 숙원 사업과 또 현안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청량리 역세권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고 강역 교통망이 확충되며 새로운 지역상권이 창출되는 등 수년 내로 청량리역 부근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이렇게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청량리 역세권 사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사업 주체와 주민 간, 주민과 주민 간 의견 불일치 등 여러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혜로운 조정자가 되어서 난관을 극복하고 청량리 역세권을 서울 동북권 발전의 선도 거점으로서 교통, 업무, 상업의 중심지로서 만들어가는데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울 대표 도서관 건립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서울 대표 도서관은 서울시 공약 사업으로 글로벌 국제도시 서울의 유상에 걸맞은 문화교육 복합시설입니다. 이러한 주민 편의시설이 동래문구에 유치 확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농 7구역 학교 문화부지에 연면적 1588평으로 건립되어 2025년 개관 예정인데 비록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주민 염원이던 고등학교 유치가 어렵게 되었지만 서울 대표 도서관 건립은 동대문구의 역사를 바꾸고 문화교육 도시로서 자존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회에서는 국민의 교육과 문화 수준을 높이는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인 만큼 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이 청량리 역세권 개발과 서울 대표 도서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여전히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신데요. 의회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또 극복 방안 어떻게 가지고 계실까요? 우선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 말에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전염 속도를 가진 질병임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의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하고 우리 동래문구도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모든 성과는 우리 국민들의 올바른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수도권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고 백신 개발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통해 철저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방역활동과 캠페인, 선별진료소 운영과 자가격리자 1대1 관리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방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정제와 마스크 공급 등 세세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상권이 침체하고 실직자도 많이 계신데 전통시장 등 생업 현장에 직접 나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위로도 해드리며 경제 활성화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응 방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지난 6년 동안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힘을 얻었고 그 힘이 바탕이 되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과 항상 가까운 곳에서 함께할 것이고 작은 민원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 현장에 나가 철저하게 살펴 우리 구 수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에 노력하고 주민과 집행부의 의회다운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대문구의회 이현주 의장과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동대문구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니 인터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